그러면은 우리 번들요. 이 지성 피부 올바른 세안법도 좀 보겠습니다. 이 제품을 가지고요. 마찬가지로 네. 한 번에 지우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게 타입이 다른 오일이죠? 네, 물 타입이고 굉장히 라이트해요. 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들어있는 성분이 다른 거예요. 벚꽃 추출물이 들어있어서 네. 그게 모공 속을 보다 좀 더 깨끗하게 케어해주는 그래서 피지를 좀 더 조절해주고 그러니까 유분이 많은 분들이 사용하기에 훨씬 더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이렇게 세안하신 다음에 피지 부분 있죠? 네. 피지 부분 세안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이렇게 근데 이거는 세안으로 된 그 모공 브러쉬예요. 건성 피부는 우리 새끼손가락으로 막 연습한다고 네. 롤링을 했는데 이렇게 지성은 도구가 등장하네요. 결 반대 방향 피지 세안으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세안을 해주시면 피지도 조금 더 잡아주고요. 모공도 깨끗이 세척이 되니까 훨씬 더 좋은 세안법이 되는 거죠. 저기 근데 저희 예. 지금 사담 나누는 동안에 맞다. 지금 수분도 체크해야 됩니다. 맞아 맞아. 네. 50나노. 50! 와! 와! 와, 진짜 좋아졌네요. 이게 세안법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단 말씀이세요? 자, 우리 그러면 우리 번들요. 피지 다시 한번 확인 들어갑니다. 오, 진짜 좋다. 오, 진짜 좋다. 오, 피지가 딱 하나 나왔네요. 딱 하나. 아까는 왕건이들이 또 있었단 말이야.